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위를 위한 김일봉 초음파 해설 49파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담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전에 이제 초음파 제가 만든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DVD를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음파 스캔입니다. 네, 스캔법을 잘해야만이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또 스캔 시 여러 가지 피포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스캔은 이래 선배님이나 또는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개인 교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 연수 강좌나 학회에 가셔서 핸즈온 코스를 참여하는데 핸즈온 코스 가시더라도 한 사람당 배당되는 시간이 10분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선책으로 제가 만든 이 초음파 개인교수 DVD로 공부하시는 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DVD는 총 7장이 되고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생식기 전 복부 영역을 커버하고 거기에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혼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을 선생님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급성 담낭염 경우에는 이 질환은 예, 급성 담낭염은 담석의 감돈에 의해서 담낭이 그 담낭관이 협착되고 폐쇄가 일어나서 생깁니다. 병리학적으로는 화농성 담낭염, 계저성 담낭염으로 분류가 되죠. 화농성이 더 심해져가 계저성이 됩니다. 이 초음파 소견 그림과 같이 이 담낭이 종대되고 그 다음에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또 담낭 안에 보시면 결석이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 결석이 보이고 또 담낭 안에는 바일 슬러지가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액체 절유상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담낭 종대, 담낭 내에 담리 대부리가 보이고 담낭벽 비후가 보이고 대부분에서 담낭 담석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탐척자로 담낭을 압박 시에는 통증이 있죠. 이걸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고도화되면 담낭벽 외로 염증이 파급되어 간에 있는 GP포사 부위에 저해코부가 출현하는데 이걸 담낭주의 농량이죠. 도플러를 해보시면 담낭벽에 이렇게 풍부한 혈류 신호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심해져가 괴사성 네크로타이징 콜레시타이트 있으면 담낭벽이 불규칙한 비유가 되고 또 괴사 부위는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급성 담낭 감별을 해야 될 포인트 질환은 하부 총담관 폐쇄나 또는 협착에 의해서 동반되는 담낭 종대가 있습니다. 종양이나 폐쇄되면 그러면 이 담낭은 종대되지만 이 담낭벽 비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종양이나 그 협착이 될 때는 간의 담관이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담낭암입니다. 담낭암에서도 급상 담낭염에서는 전주성 백비후 그렇게 급성담낭 전체가 다 백비후가 되지만 담낭암에서는 불규칙한 백부 비후로 보일 수가 많습니다. 암인 경우는 전체가 비후되더라도 일부분이 또 불규칙하게 많이 비후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GB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담낭성근종증이죠. 담낭성근종증에는 담낭맥이 비후되어 있는데 거기에 로켓탄스키 에이쇼 사이너스가 무에코 낭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로켓탄스키 에이쇼 사이너스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나 작은 스톤에서 코메데코를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예, 감별의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만성 담낭염입니다. 예, 원발성, 속발성, 만성 담낭염이 있고 대부분 이제 급성 담낭염을 경과 후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발성은 경도의 섬유증식, 예, 담낭벽의 섬유증식, 만성염증, 세포의 침윤이 특징이고 담낭벽은 비우는 경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유가종성 그 담낭염. 그렇게 원발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저 급성 간염을 경과하지 않고 생기는 거고 속발성 급성 간염을 되풀이해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속발성 경우는 담낭벽이 굉장히 두꺼운데 원발성 경우는 급성 간염을 경과하지 않았는 처음부터 이제 만성 담낭염이니까 담낭벽 비율은 그리 두껍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잔토그라뮬마스 콜레시타이티스는 이인 담석의 감돈에 의하면 담낭 내에 압이 상승되죠. 그렇다면 점막의 손상이 일어나고 그 점막의 손상 부분에 바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담낭벽에서 혈관에서 마크로파지가 나와서 바일을 엔갈핑하고 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증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육아가 그라뉴로마가 생기는데 육아가 그라뉴로마가 항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잔토 그라뉴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 항색 육아종성 담낭염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담낭염은 담낭 내에 담니라든지 대불이라든지 담낭벽 비우가 되고 담낭 결석도 보입니다. 담낭은 좀 초기에는 담낭이 커지는 수도 있지만 말기 되면 지비가 클랩스 됩니다. 잔토그라뉴로마 콜레시타이티스는 담낭 결석을 통하고 담낭벽이 불규칙한 비율을 보이죠. 그리고 벽 내에 저액화 부포도 있고 염증이 이제 간으로 침윤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낭벽이 불규칙하게 비유가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저액호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으로 침윤 살고 결석이 생기고 이런 소견생인데 사실은 담낭하고 감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 잔토그라뮬마 콜레시타이티스하고 담낭하면 동반되는 수도 많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 만성염증이고 담낭벽의 재해가 보이고 있고 담낭벽이 불규칙한 비유가 되는데 이 담낭의 무코사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고 무코사의 일부분에 이제 그 디스럽션이 있는 거죠. 감별 포인트로서 많습니다. 담낭암이죠. 담낭암의 중에서도 백비유형 담낭암하고 그 만성담낭 감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낭암에서는 만성담낭염보다는 백비유가 불규칙하다는 것이 진단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잔토그라뉴머스 콜레시타이티스는 감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술로서 확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비우된 백내의 로켓탄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인 낭성병변하고 코메테일 에코가 보인다는 것이 감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담낭 성건종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타입입니다. 디퓨즈 미만행이죠. 전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 안에 로켓탄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라든지 코메테일 에코를 보이고 국한행은 주로 담낭의 푼두스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분절행은 담낭의 체부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마치 트라이앵귤러 쉐이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담낭 성건 종증은 담낭 정맥이 담낭 백내로 개실량으로 함유된 것을 로켓탄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라 합니다. 이 로켓탄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 생기면 로켓탄의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증식이 되고 그 주위에 근 섬유, 머스큘러 파이러스 티슈가 증식이 됨으로써 담낭벽 비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의 특징은 담낭벽이 비유가 되죠.
그런데 특히 이제 국한 담당 저부에만 국한적으로 할 때는 마치 집이 캔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우된 담당 병인의 Rocket Tanske Asia of Science and 무에코 부위도 있고 코메트 델 에코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결석을 합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별의 포인트는 첫째는 담낭암입니다. 이 담낭암은 불규칙한 백비우가 보이지만 이 그 중요한 소견이고 집이 아데노마이테스는 비우된 백 내에 로켓 탄스케 에이셔 사이너스의 낭성 소견과 코메트 에코가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만성 담낭염은 특히 이제 미만성 디퓨즈 이러한 행태의 담낭 성근 종증은 만성 담낭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담낭염은 이 백이 두꺼워져도 내부 에코가 비교적 균일하다는 점이 감별의 포인트가 됩니다. 지비아데노마이바토스는 안에 로켓탄스케 에이쇼프 사이너스에 의한 저에코 부분과 코메텔의 에코를 많이 동반하게 되죠. 지비 폴립입니다. 이 경도의 저부형 이런 그 푼돗색이나 작은 이제 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면 이제 집이 캔사하고 감별이 되고 조만하게 생길 때는 이런 담낭 폴립하고 감별을 요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초음파 증례 그 모임을 그 회원을 Q&A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에도 의문되는 사항을 저희 병원 ilbongkm@hanmail.net로 PPT로 우성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010-4531-2089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거나 코멘트를 해주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전파 사진인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